옷들은 항상 이렇게 입지. 너 가면 쪄 죽는데. 이거요? 벗으면 돼요. 네. 아, 벗으면 돼. 하기는 그 뭐 다 이렇게 공항 패션 해가지고 그지. 너랑 나랑은 지금. 어, 전혀 나랑. 야, 뭐. 나 그날 입었던 바지. 야, 나 그날 입 나 그날 입었던 신발. 나 똑같은 거 다 있어. 나도 그때 신었던 신발. 어, 예. 양말 빨았어. 반스는 갈아입었지. 나 똑같은 바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장기 한 5일 정도로 여행 가는 게 처음이라서 기사쯤 쌌어요 저. 내가 제일 조금 있는데. 오, 얘 뭐야? 뭘 거의 살러 가냐? 약간 이삿짐 싸왔어요. 이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야. 다시 서먹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 이거 살도 좀 문대고 좀 비비고 좀 해야지 좀 친해지지. 그저께 본 거죠? 그저께. 맞아. 아 이거. 프로그램이 어! 안녕하세요. 왔어. 어, 왔네. 고맹. 안녕하세요. 귀엽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얘도. 오, 야, 점점 커져. 와. 아, 이게 옷이 전부예요. 옷밖에 없어요. 우와. 이걸 집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형보다는 약간 삼촌이 낫지 않을까요? 삼촌. 그래, 아니 너 이해한다. 아버지보다 세 살 많은 분한테 형이라고 하기에는. 이틀 동안 그거 고민한 거야? 네 편한 대로 해. 자, 삼촌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예. 네. 오, 왔다. 안녕하세요. 오, 굿대. 아우, 야. 안녕하세요. 진짜 다리가. 야, 얘는. 형, 저 안 까먹었죠? 저 무슨 선수라고요? 너 명란젓 선수. 아, 야. 명란젓을 다리는 한 10개. 와. 그 알탕이야. 아, 네. 얘한테는 파스 냄새가. 오, 운단 것들. 너 오늘도 운동하고 왔어? 네, 새벽에 하고 왔어요. 새벽 운동. 근데 오늘 옷도 나도 모르게 시합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입었는데 오면서 아, 맞다, 무슨 가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자꾸 아프만 지금. 아니, 진짜로. 처음 만나면 가식한다니까. 자, 이제 고시만 오면 되는 건지? 왔다. 아, 백바지 뭐야. 롱맨. 아, 어서오세요. 파도 같아, 머리가. 보통 이게 바람을 휘날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휘날림이 전혀 없어. 와우, 대단하네.